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. 강동구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시기였는데, 그 집에 처음 이사를 왔을 무렵 나는 초등학생이었다. 가장 작은 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부모님의 배려로 가장 큰 방으로 내 방이 바뀌었다. 나는 큰 방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했었다. 그간 방이 작아서 방 안에 두지 못했던 피아노를 방 안에 둘수 있게 되어서 내 기분은 마치 하늘을 날아갈 듯했다. 나는 새 방으로 내 물건들을 옮기기 시작했다. 책꽂이와 책, 그리고 책상 등을 옮겼는데, 책상을 옮겨서 자리를 잡던 중 문득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. 방 한켠에 장판이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파여 있는 것이다. 그것도 두 개의 발자국 모양이었다.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 그냥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. 방을 바꿔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모든 것을 무시하는 데 한몫을 했을 것이다. 그런데 방을 바꾼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내가 최초로 그 이상한 일을 느끼게 된 날은 시험 바로 전날이었고,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였다. 아마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본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, 그 시간 정도 되면 주변은 조용해진다. 시내에 번화가는 모르겠지만, 주택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발소리마저도 들린다. 귀가 밝은 사람이라면 그 발소리가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도 알수 있을 정도이다. 나 역시 그렇게 기가 좋은 편이었는데,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방을 옮기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다.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방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. 가족들은 이미 잘 시간이었지만 중간에 깨서 화장실이라도 가나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계속 공부를 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.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이다. 마치 방 앞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, 또한 발소리라는 것이 사람이 걸어감에 따라 소리가 변하기 마련인데, 그 발소리는 변함이 없었다. 자로 잰 듯이 너무 일정했다.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문을 벌컥 열었다. 그렇지만 방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.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밤 11시에서 1시 사이만 되면 어김없이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. 맨발로 장판 위를 걷는 그 특유의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방 밖에서 울려 퍼졌고, 여전히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.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봤지만 꿈이나 스트레스로 지불하시며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다. 결국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잠을 일찍 자기 시작했다. 그런데 며칠 후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. 여느 때처럼 한참 단잠을 자고 있는데,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, 한참 자고 있던 나는 기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. 방 밖에 있던 가족이 들어와서 나에게 말을 걸 확률은 없었다.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 말이다.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,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에 들려고 하는 순간, 이번에는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내 귀에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졌다. 나는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서 방에 불을 켰지만, 역시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. 그날 이후 나는 1년간 그 집에서 불을 끄고 잘수 없었다.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났었으니 말이다. 지금은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고, 이사 후로는
그때 그 발자국 소리는 들은 적이 없다. 그런데 지금 문득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, 그것은 방 안에 발자국 모양으로 움푹 패여 있던 장판에 관한 부분이다. 잠긴 방 안에서 내 귓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숨을 쉰 것 같은 그 느낌,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발자국 소리. 정말 그렇게는 생각을 하기도 싫고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, 아마 그 발자국 소리는 밖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방 안에서 났던 소리일지도 모르겠다.